근데 제가 굉장히 작은 존재라는 걸좀 그때 깨달았었어요. 나라는 이 세상에 굉장히 좀 미묘한 생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당시 물속에서 제가 막 물고기를 어떻게든 보려고 찾아다니는데 물고기가 참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네, 물고기에 대한 생각은 아무래도 거친 바다에서 거친 바다가 사람에게는 참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 존재인 거예요. 그런 생각 들면서 거기에 좀 감정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다면 빨리들 보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계획은 항상 하고 있는데 늘 인생이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사실 많이 깨닫고 있고요. 지금은 제가 신나게 학교를 복학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. 앞으로 나도 공부 열심히 하면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학교 다니는 계획도 될수 있으면 연기로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에게 어쨌든 저 스스로도 또 작품을 이만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고 최대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을 드렸습니다. 부제로 다시 또 다시라는 게또 붙어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또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다시 또 다시는 저는 계속 원점인 것 같아요. 계속 다시 뭘 해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뭘 하려고 해도 또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나는 초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초심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그냥 사람이 다시 또 다시 삶을 살아가고 또 언젠가에 나도 40대 나도 50대 나도 또 다시 또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제가 저에 대한 표현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도 결국엔 지금 인생이 다시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또 다시라는 제목을 부제로 짓게 되었습니다.